오늘은요 여기 있는 애들을 데리고 아 고만 흔들어요 킵정 계란이 여기 있는 애들을 데리고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경객이랑 같이 가. 킵장 팀이 똑같은 바지를 이렇게 입고 왔고요. 아니, 우리는 오늘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미니종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셔가지고 오늘 온 김에 그냥 저희 그 카페 안에 있는 작은 애들 일단 모아봤고요. 그 중에 또 없는 아이들은 또 입으로 우리가 알려주시면 제가 자료 화면을 넣어볼게요. 어? 얘도 있어요? 엄지공주. 엄지공주도 작아요? 그러니까 엄지공주지.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은 이름에 미니, 엄지 뭐 이런 얘기 붙어있으면 작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보통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미니 시크릿을 갖고 있는데 그 미니예요. 걔도 시크릿. 미니. 아니에요? 그 미니는 아, 그 미니는 그 미니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니뽕의 미니예요. 그 미니야? 미니뽕의 미니? 아 그렇구나. 킵장대라니? 어 그렇구나. 미니뽕.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거 한번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요즘에 사실 비싼데 나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순이. 순이 꽃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그런가? 내가 꽃을 아직 못 봐서 그런가? 말라게 지금. 그래요? 마르고 있다? 분이 작아요. 얘가 지금 분이 작다고? 분갈이 해주세요. 그럼요. 한번 넘겨줘야죠.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키우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아직 예쁜 걸 못 봐서. 근데 요즘 이거 찾으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얘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아 뿌리가 이만큼 나왔다? 아 그렇구나. 이따가 해놓고 가서 이렇게 뽑아놨으면 해놓고 가야지. 그렇죠. 내 발등을 찍었지. 내 발등을 찍었지. 자 순이가 미니종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 아 미셸 웨스트.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고수님이 그 우리 행복마리님이 이거 없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아니라 여기 이제 키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무슨 스테이션이야. 어 서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데 마침 요때 또 보여드리는 상황이 또 됐네요. 근데 미셸 웨스트는 저 아직 꽃도 못 봤고 아직 생소해요. 미셸 웨스트랑 비슷한 거 뭐 하나 있잖아요. 되게 비슷한 애들. 어 많아. 하나 있는데 아니 혹시 비슷하게 쬐까나게 자라는. 얘 아니에요 혹시? 지페토 이런 애들. 엘라니지 쉬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라니지 쉬바가 이렇게 잎이 좀 까만데 꽃도 예쁘게. 구우면 더 까매져요. 어 더 까매져요? 많이 까매져요. 얘도 구우면 전문 용어 안 돼. 햇빛에 노출되면 많이.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굽는다. 뭐 달달, 이렇게 달달. 어 달달 굽는다. 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까만 잎들을 너무 구우면 새카매져 너무 보기 싫어. 적당히 직광을 피해서 이렇게 네. 키 큰 애들 사이에 두면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나면서 좀 짙게 변해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나도 이거 동의. 어 너무 까만 좋은데. 것도 그렇지만 시커먼 좋은데? 나도. 아니야 너무 까맣게 되다가 빨갛게 돼. 여기를 안 맞는다. 뭔 말이죠? 여름에는 너무 구우면 빨개져요. 어, 그러니까. 어 그래 맞아. 어 그리고 떨어져. 어 그래 막 잎이 수명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피부 많이 태우면 벗겨지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응,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오늘 보니까 얘 엘라니 쉬바 진짜 이쁘네요. 오 한참 물이 올랐어? 어 물이 올랐어. 자 그러면 요 두 애는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런 애 중에 저는 농부대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푸티피에르. 근데 잘라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푸티피에르가 아니고 한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 푸티피에르만 아는데 앞에 뭐 있어? 뭐 있는데? 길어요? 얘 이름 긴데. 어 근데 얘가 지금 이 상태 잎도 예쁘지만 얘 꽃이 너무 예뻐. 손톱만한 핑크색 홉겹이 꽃이 피는데 키워봤어? 근데 어떤데 별론데? 난 내가 이거 키우고 있어서. 좋아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아 자리가 없으니까 내쳐진 거죠. 내쳐진 거. 이분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얘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진짜 이뻐요. 아 미쳤네. 어 아직도 이름 못 찾았어요. 얘 이름은? 아니 내가 키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선스팟 푸티피에르. 선스팟 푸티피에르. 나 왜 선스팟인지 알 것 같아. 선스팟. 왜냐면 꽃이 정말 선스팟.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고 그냥 겹인데 너무 러블리한 나는 그렇던데 조날 펜시 제라늄 미니어처 조날 펜시 제라늄. 어 종이 그렇게 분류가 되겠네요. 왜냐면 펜시잖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구우면 까매지는데 얘는 구우니까 타더라. 그러니까 옆 옆이 그러니까 입 색깔이 응 그런 애들은 적당히 그늘에서 어 반그늘에서 키워야 돼. 반그늘이 어디냐면 이런데. 어머 어머 어.
이런데 아예 그늘 이렇게 햇볕이 들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반그늘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여기는 거의 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유리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직광 이런 데도 놔두면 이게 타요. 자 그리고 얘는 어? 얘 이름이 뭘까요? 애쉬 같은데? 그죠? 어 애쉬죠. 제가 요즘에 애쉬가 너무 예뻐요. 애쉬는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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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도 예쁘지만 얘가 또 수영이 알아서 이렇게 잡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다른 것보다 얘 큰 애 가져와야 되겠다. 꽃 보여드려야지. 자, 이렇게 꽃이 가운데 딱 올라오면서 피니까 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애쉬 많이 들고 가세요. 그리고 요 정도 미니종인 것 같아요. 얘 많이 커요? 아니요. 이 정도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죠. 어, 그러면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 딱 좋은. 그리고 잎도 정말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해주고 계속 꽃대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안쪽에서. 얘는 제가 좀 가격이 아직은 싸지는 않아요. 애쉬가. 아, 그 몇십만 원짜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싸지. 한 2만 원, 3만 원이. 그렇지만 우리 또 그렇잖아요. 아이 정말 격이 안 맞나 봐 나랑은. 내가 너무 낮지. 어. 자 그리고 애쉬의 버금가는 이야 나는 정말 얘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이거 주인이 여기 계세요. 이거 만드신 분이 여기 계세요. 상상님이 만든 뿜뿜을 따와서 피피라고 하는 피피소월. 우리 그때 피소월. 이거 어, 저기 했었잖아. 이름 공모했었잖아요. 세상에 그거를 내가 갖고 있네. 주인이 없다네. 이거 어쩜 좋아. 이 창피한 이 상황을 어쩜 좋지? 오 세상에. 제가 그래서 얘를 지금 프로젝트처럼 한번 제가 100개 만들어볼게요. 100개 만들기. 어,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중간 가지들을 잘 올려줘서 금방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파이팅. 내가 네모던 판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 애쉬랑 견줄만 해요. 애쉬랑 비슷한데 오히려 지금 소월이가 훨씬 더 예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이거 찍어야 되겠다. 소형종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게 얘 피피 소월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가 더 예쁘다 아니고 다르다 그냥. 아니야. 마음속에서 개취. 개취. 어. 개취. 어 나는 개취야. 나는 애쉬보다는 소월이가 훨씬 예뻐요. 소월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꽃이 더 뭔가 프릴이 강해요. 프릴이 있어요. 그리고 색도 훨씬 더 강해요. 얘가 약간은 이제 식물등 밑에만 있어서 좀 색이 약해졌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핑크가 좀 더 강했었거든요. 오, 그런 걸로 보면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가을쯤에는 100개로 여름 껴있는 데 될려나 모르겠다. 파이팅! 파이팅! 자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해야 될 애가 얘가 뭐지? 오크필드! 오크필드. 나 오필드가 소형종이라서 깜짝 놀랐네. 어 되게 안 커. 아 엄청 안 커. 얼마나 안 크길래? 저는 한참 키웠는데도 안 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커질까요? 제가 1년을 키우면. 비슷해요. 뭐 애쉬나 오필드나 뭐 비슷한 건 다 그냥 요 정도? 많이 크면 요 정도? 많이 크면 요 정도? 근데 얘네들도 분을 크게 쓰면 맞아요. 더 커져요. 근데 키가 많이 안 자란다는 거지. 따그레진다는 거죠.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제라늄을 선반에서 키우는 문화가 된 상태에서 최적의 아이들인 거죠. 네. 오필드는 지난번에 꽃 핀 거 이 동네 아시죠? 이렇게 꽃이 남아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야. 이건 내가 지킨 거야. 안 판다고. 어,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얘도 꽃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어, 이뻐요. 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지혜그라시아. 지혜그라시아. 지혜그라시아 지금 여기 매장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가요. 네.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 크기나 뭐 이렇게 느낌. 그리고 느낌이 연두연두한 골드립. 골드립. 네. 어, 그래서 지혜그라시아. 지혜그라시아는 찾으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 훌륭하죠. 진짜 훌륭하죠. 모르긴 해도 이 안에 몇 개 있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지혜그라시아의 그 진면모를 모르고 키웠던 거예요. 흔들어지게 봐야지. 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키우면 걔가 걔 같고 막 그렇잖아요. 처음에 입만 달렸을 때는. 아니야. 근데 아, 입은 틀린데, 문제는 애기였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걔가 걔잖아. 우리 베이비는 다 똑같잖아. 어, 그냥, 어, 그랬었는데, 꽃이 한 송이 딱 올라와서 폈는데, 어, 품격이 다른 거예요. 피다 보면 잎이 안 보여. 꽃만 보여. 어, 진짜 그렇더라.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지혜리는 이게 프릴이 있어. 있는데, 멀리서도 보여. 어차피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혜리랑 많이 비슷하긴 한데 소월이는 소월이 나름대로 더 느낌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얘를 누가 들고 오셨는지 테스블러드. 얘 진짜 아이비인데 안 늘어져. 나 여기 지금 짱짱
얼마나 한참 동안 키운 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커. 어디 있더라? 어 진짜 어 테스블러드가 있어 위 안에. 근데 정말 안 커. 저쪽에 있나? 저 안쪽에 있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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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커야 돼. 자 요게 지금 제가 얼마 키웠느냐면 우리 친치님이 주시고 나서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안 커요. 그런데 얘가 또 장점이 안 크는데 지가 알아서 수영을 다 잡아. 맞아. 어 그러니까 손 갈 게 하나도 없는데 단점은 언제쯤 꽃 펴줄 거야? 펴요 이제. 이제 펴요? 이제 됐어요. 꽃이 어. 거는 거야. 어, 올라오잖아요. 어. 꽃이 다 오네. 어. 꽃 보세요. 꽃 엄청 예뻐요. 진짜 근데 꽃 예뻐. 내가 하나 자랑해도 돼? 하지마요. 아니 아니야. 어 뭐냐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약간 누렇게 입이 이랬었어요. 왜냐면 토분에다 키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과습 현상 비슷하게 되던데 멍팟에 오고 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거야. 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서서히 또 광고를 한다? 그런데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로 그런 변화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갑자기 회생한 아이예요. 진짜 회생한 아이. 왜 그런 의심스러운 눈으로 얘기 하시면 좀 들고 가야 되겠네. 아 진짜 써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진짜 차이가 있어. 자 그럼 테스블러드까지 받고 자 그리고 아유 얘 쬐끔하네. 5마리. 내가 얘를 얘기를 하면 진짜 5마리는 다 죽어가는 애 꽃 달고 있어가지고 그 애예요. 걔가 정말로 이렇게. 그리고 안에서도 저는 5마리가 얘는 꽃 안 펴도 돼.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그냥 생긴 걸로만으로도 그냥 손에 넣고 다니고 싶은 정도로 너무 예뻐서. 꽃도 예쁘지 않아요? 어, 꽃도 예뻐요. 예뻐. 어. 얘 꽃이 약간 겨우 같던데 메이드 인 스웨덴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메이드 인 스웨덴이 아니 비슷한 것 같던데. 나 얘 꽃 핀 거 봤는데. 아 전혀 틀려요. 스웨덴. 이제 메이드 인 스웨덴. 그러니까 요 꽃이 작게 피면 여기 달려 있는 꽃이랑 비슷하더라고. 5마리에 어디 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5마리 이렇게. 아 그래 그렇구나 미안. 어. 내가 제대로 된 꽃을 못 봤네. 아, 내가 못 봤네. 아니야, 어. 꽃이 다 이쁜 거야. 어, 다 꽃은 다 이뻐. 어. 맞아, 꽃은 다 이쁘지. 그 어렵다고 하는 메이드 인 스웨덴이고요. 어, 이거 참 정말 너무 예쁘죠? 요거 보면서 친치님이 멍터사. 아, 얘를 왜 안 바꿨느냐면 아직 얘까지 순서가 안 갔어. 순서가 안 갔어요. 지금 하루에 제가 보통 한 20개 정도씩 갈아요. 그런데도 아직 여기 몇 갠데. 그치. 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가 너무 예뻐서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에 좀 얘는 순번을 뒤로 밀어놨어요. 근데 왜 탐내는지 알 것 같아. 키워보니까 요 따글따글한 느낌. 작은데 따글따글한 맞아요. 느낌. 예뻐. 그리고 꽃도 잘 펴주던데요, 얘. 꽃도 예뻐요. 어, 꽃도 예뻐. 근데 심지어 꽃도 예뻐. 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얘는 또 누굽니까? 리블라스. 아,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골라왔어요. 리블라썸 키워보셨어요? 아니 나 안 키워봤어요. 얘 그냥 제가 얘를 왜 데리고 왔느냐면 몸통은 쬐끄만데 꽃들을 그렇게 올려요. 이렇게. 반응이구나. 근데 얘가 다른 것보다 꽃이 정말 커. 단단하게 딱 올라와요. 아 빡빡. 그러니까 꽃이 올라온다면 여기에 지금 꽃이 거의 얼마야 호빵까지는 아니고 우리 만두만하게 올라와요. 아. 만두만하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몸체는 요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몸은 작은데 꽃은 크게 피우는 종이 리블라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른 애들도 다 똑같더라고. 네,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야. 안 커. 많이 큰데? 아, 얘는 좀 꽃이 밑에 달려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많이 큰데? 이 사람들 뭡니까? 어. 근데 아니야. 진짜 작대니까. 뭐야, 나 이거 사정하는 건가? 아, 리블라썸 아니라니까. 댓글로 저 좀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저 좀 응원해 주세요. 노래는 줄 알았어. 아 촬영에 집중해 주세요. 왜 뜬금없이 또 물을 줘? 로얄 타투 예쁘네. 야 로얄 타투 예뻐. 로얄 타투 어 로얄 타투도 작아요? 아니 아니죠. 어 어. 자 그리고 사과. 사과 소형도 아닌데 대형종. 대형종? 나풀나풀 대형종. 그렇지. 가는 다리? 가는 다리 옆으로 툭 퍼지게? 개나리? 개나리 마냥? 근데 사과가 저는 계속 키워보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 전에 자르니까. 그 전에 그런가? 어, 엄마가 키우는데
이거 내 어. 그만해요. 아, 진짜? 이렇게 생겨서 꼬시마. 그러면 큰 거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사과. 근데 꽃이 커요. 잘 피잖아. 얘는 너무 잘 피잖아. 자, 그리고 작은 걸로 치자면 얘가 빠지면 안 되지. 달팔이 빠지면 안 되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다 털었던. 아, 근데 시원하게 잘 밀지 않았어? 잘 밀었어. 내 우리 이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날 영상 보셨죠? 저 잘했나요? 나 처음 한 거야. 잘했어. 잘했어요? 정말 잘했대. 아, 잘했대. 기분 좋다.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에카리는 진짜 처음에 도전을 하는 거라서 제가 하면서도 이거 맞나? 물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아, 근데 너무 안 큰다며. 나중에 저기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다리털 밀다가 한순간에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후루룩 가요. 하루 아침에 여기 시커멓게 물러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일부러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잖아. 그리고 물도 그리고 안 주고. 맞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갔다 치면 그냥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에카리를 왜 산 또 죽이고 또 사고 또 사고 할까요? 그냥 미니종의 이빨이 예쁘고 그냥 그 무슨 애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증 뭐 일종의 말하자면 뭐 그런 거 같더라고 진짜. 에카리는 계속 있어. 그러게. 아무튼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형종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세요? 자 이제 그만 끝내자고. 우리 장난꾸러기 상상님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내일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올게요. 자!